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8주 동안 영양교육하고 식품위생법규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자, 두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주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앞에 4주는 영양교육을 할 거고요. 뒤에 4주가 이제 법규를 강의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교시에 100분에 해당될 때 예, 약 120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60문제에 해당되는 게 영양학, 생활학.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교시에 예, 나머지 60문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영양교육, 그죠? 그다음에 식사요법, 생리학.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새 과목이 생리학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 60문항이 나요.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 파트에서 한 적어도 한 10에서 15문제 사이 정도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양교육을 4주에 걸쳐서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례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내용을 들어가시기 전에 앞 페이지에 초록색 부분에 차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론서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영양교육에 그 뭐 방법하고 매체 활용장이 좀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장만 거의 한 1주 정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 장은 보통 한 일주일에 두 장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1장, 2장 두 장에 대해서 이론이 나갈 거고요.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개요 부분이 나왔어요. 1장에서.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영양교육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왜 이게 영양교육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내용들이 다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4주 안에 영양교육 한 과목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기출이 나는 부분,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셔야 되고, 따라서 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